저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주 뭐 거의 다 끝났지 이제 법률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비전이하고 통전이 끝났으면요 민법 총칙 끝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차고하고요 사이 강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차고라는 것은 먼저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뭐다 효과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알겠죠? 그럼 객관적 요건은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요 표시 행위죠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죠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아 여기 있네요 주관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표의자의 효과 의사 상대방의 표시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고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된다. 즉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하는 거. 착오는요 일단 첫 번째는요 법률행위 성립한 후의 문제죠. 성립 후의 문제다. 그래서 성립 후의 문제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착오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죠. 이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착오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착오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착오는요. 일단 의사표시. 의사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고요. 착오. 착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착오가 있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가벼운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경과실이요. 알겠죠? 그래서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 한다? 원칙은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말은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하는 경우죠. 이용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면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이 표의자가요. 표의자가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착오를 했으면 뭐 한다? 자기는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를 하면 이 상대방은 뭐죠?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를 못하게. 알겠죠?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은요. 자기는 취소를 해야 되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알겠죠? 표의자가. 그럼 표의자가 증명하면 표의자는 무조건 취소를 해.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못하게 한다고? 너는 착오를 했는데. 착오를 했는데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중대한 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뭐라고요? 통상적으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히 결여한 것을 뭐란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중단 과실이다. 그리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만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로 봐야 돼. 착오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착오의 종류가 있죠. 착오의 종류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의 착오를 보통의 경우는 뭐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해.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다 동기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요 이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호텔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동기의 착오다. 그것을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하고 이 착오의 경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표시가 된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인데 그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의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요 눈으로 잘못 읽거나 그다음에요 손 뭐죠 눈으로 잘못 읽거나 그다음에 뭐를 뭐죠 그 계산 예상하고 엔하하고요 원하를 달리 생각하거나 눈으로 잘못 읽는 거. 지금 보면 134일이 남았잖아요. 134일인데 143일로 잘못 이렇게 읽거나 우리 보면 시험 칠 때 보면은 꼭 지금요 45분인데 이제요 30분을 타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20분이나 남았는데 5분 밖에 안 남은 줄 알고 막 갖다 찍고 나서요 다시 또 답안지 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잘못 읽거나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라는 것은 표시는요 손이나요 입으로 하는 것 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뭐냐? 동기의 착오는요 이유죠. 이유 연유 내가 뭐뭐를 하게 된 이유 알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여기요 KTX가 생기는 줄 알고 땅을 샀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생기는 거 아니고 공동묘지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이 된 경우 이것은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동기가 표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는요 신원보증서류 신원보증서류인 자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인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했단 말이죠. 서명은 뭘 하죠? 손으로 하죠. 손으로 하니까 서명은 잘못했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는 신원보증인데 여기요 표시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잖아요. 뭐로 했다? 손으로. 손이나 입으로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 뇌로서 생각을 잘못하거나 눈으로 잘못 읽는 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명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착오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뭐 때문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했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 있다가 해가지고 이것을 사기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착오이다. 왜?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제3자의 사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3자가 기망이 있다고 해서 사기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것을 뭐다? 착오이다 아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착오이다. 그런데 왜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3자가 뭘 했다? 기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망 알겠죠? 제3자의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자 이제 보시고 됐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착오에는 먼저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입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착오는 아주 간단하니까 이것을 암기하면 돼. 별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착오는요. 먼저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뭐가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그러면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가압류가 무효다 이 말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야 돼. 없으면 그건 착오 아니야.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 그건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소비 대차인 줄 알고 그 서명 날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상금 채권에 대한 준소비 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요 구상금 채권 권에 관한 준 소비 대차들 아니죠? 그러면 소비 대차하고 준 소비 대차는 똑같아. 무상, 편무, 낙성, 불류식 똑같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또 시가나 가격 착오가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착오가 아니다? 여기서 착오가 아닌 것은요? 이런요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이나 이런 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가나 가격,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 차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차고인 것은 뭐다? 차고인 것? 차고인 것은 뭐다? 먼저요,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자기는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 A라는 물건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B라는 물건인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동일성 차고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차고. 이거를 뭐란다? 성질의 차고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의 차고. 이게 뭐냐면 농지가 1200평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인 경우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차고. 양도소득세는 언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잔금 지급시키는 장래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차고가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건축설계사 자격유무요. 건축설계사 자격유무에 관한 것 이것도 뭐다? 차고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고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차고이죠. 차고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차고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여기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았다 이 말이죠. 또 여기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부지에 편입된다고 알았는데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경우는 뭐 무효가 됐죠?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는 있을 수 있다?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경과실이 있어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에 의해서 취소하죠? 이것은 뭐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장 건축 가능성.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너 혼자만 왜 몰랐냐 이 말이죠. 공장 건축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원칙은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뭘 했다? 이용했죠.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느 경우다? 상대방이 이용하는 경우다.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라고 그러지 할까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현저히 결여한 거죠. 이 현저히 결여한 것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죠. 상대방은 누구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죠. 즉 상대방은 취소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착오에서는 증거죠. 암기를 해야 되고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그것은 불법행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겠다 없다겠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착오의 이제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착오의 적용 범위가 약간 중요한데요. 첫 번째 착오는요, 1번 계약 해제 후
해저우 아까 한번 했었죠. 해저우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하지 말자고 약속할 수 있죠. 우린 이것을 뭐라 한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다.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말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착오는 착오로 화해 계약을 하죠. 우리 교통사고 나면 화해 계약. 이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 한다. 그런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원래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우리가 재단 법인을 설립하죠.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재산의 출연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출연 재산을 내야 돼요. 이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착오. 그러면 이때는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법인 설립행위 할 때 재산을 아파트를 출연해서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아파트가 아니고 임야가 출연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것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착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 사기나 강박을 보죠. 먼저 우리가 사기나 강박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요 뭐를 보냐? 먼저 착오하고 사기를 본다 이 말이죠. 착오하고 사기. 자,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관 요건,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말할 수 있다. 취소권을 말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오는요 불법행위도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착오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즉 손해가 없으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착오는요 의사표시에 불이치고 그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고요. 사기는요 주관적인 요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객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다 이 말이죠.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죠. 위법행위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 아니니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불문한다.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사기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먼저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동기의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사와 그 동기의 착오에 빠진 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고 하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손해 여부는 불문하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없고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아니하고 사기는요 사기에 대한 판단 기준 뭐냐 신의 성실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가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 받을 정도 그럼 이것은 사기이다. 그것이 용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 사기, 비난 받을 정도 아니면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사기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인 게 바로 교환계약이다. 무조건 암기하겠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교환이다 아니다.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고 고소고발 있죠. 이 고소고발은 원칙은 사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기가 아닌데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속 사기가 될 수 있다. 여기는요, 고소고발은 원칙은 사기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강박의 경우는 여기요,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사기가 될 수 있는 것, 여기요,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다. 뭐가 있다? 뭐가 고지 의무? 여기요, 고소고발은 여기 강박 여체성이요. 그럼 고소고발은 여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뭐냐면 상가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의 경우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거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부작위. 알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건 적법이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조건을 붙였을 때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변칙세일이죠. 아파트 뭐죠? 백화점의 변칙세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사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해. 강박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구별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강박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강박은 뭐냐면 첫 번째요, 이것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요, 취소가 되거나 또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뭐라 한다? 제한했죠. 제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공포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라 한다?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이러면 무효라고 하고,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뭐다? 지인이 있는 이고,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 남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켰냐 안 시켰느냐.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했다?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지 않고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강력히 요구해서 그건 강박이 아니다. 왜요? 불법적 해약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뭐냐? 방금 했었는데 고소고발이요.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강박이 아니지만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언제요? 부당한 이득의 목적으로 강박을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요? 수단이 불법일 때는, 불법,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사기나 강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기나 강박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경우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요, 먼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사기 치면 갑은 을한테 말할 수 있다? 취소하죠. 이때 취소할 때는 이 을을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을한테만 치다 을이 만약에 병한테 넘기죠.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된다? 안되죠. 이걸 무슨 취소를 한다?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은요 병한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 이 취소와 비슷한 게 뭐가 있다? 제한 능력자의 취소이다. 그래서 갑이요 17살짜리 미성년자다.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을은 다시 그걸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 갑은 취소를 할 때 반드시 을한테만 취소를 해야 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그럼 병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이런 경우 이 제3자는요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고 악이어도 보호가 안 된다. 이걸 무슨 취소로 간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된 경우 제3자가 선임은 보호되고 악임은 보호가 안 되는 것이고,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여기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이것과 동일한 것이 하나 있다. 뭐다? 그것을 의사무능력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기약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죠. 무효인데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되죠. 이 값은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익에다가 그다음에 이자에다가 그다음에 뭐까지? 손해 배상까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취소를 하면 제3자 사기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요, 을이 사기를 쳤으면 바로 취소하면 되죠. 을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병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제3자라고 하고, 이 제3자에는 뭐다? 피용자는 제3자인데요,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피용자가 제3자죠. 제3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이 을이요? 이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3자가 사기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제3자가 사기친 걸 모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가 돼서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취소하려면 우리 법에는 뭐가 되어 있다? 이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를 쳤잖아요. 그럼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되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상대방이요, 제3자가 사기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뭐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말 수 있다? 취소하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가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다. 여기요, 선이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랐다? 취소할 수 없다. 유효이다.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한다. OX, X다 이 말이고. 알겠죠?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을이 취소를 했는데 을이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서 갑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상대방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그 다음 사람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사기죠? 사기는 그 자체로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뭐한다? 뭐 없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해?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기는 위법이니까 취소하죠.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뭐를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한다면 부당이득이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면 더 이상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만다?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된다?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사기나 강박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 이것하고 비교된 게 뭐다? 차고다. 차고의 경우는 뭐다? 차고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니까 취소하도,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착오하고 사기가 다른 것이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다. 알겠죠? 위법행위. 그럼 우리가요 법률사실, 첫 시간에 법률사실에서 뭘 배웠냐? 그것은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위법행위였다고 그랬죠? 그 위법행위에 뭐가 들어갔다?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기는 위법행위 중에서도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고, 착오의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무슨 규정이 된다? 이미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먼저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편지를 붙이고 편지를 받고, 그다음 편지를 뭐하고? 읽고 이 말이죠. 읽고 편지를 읽고 이렇게. 알겠죠? 쓰고 붙이고 받고 읽고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내가요 이번 주는 미쳤나 봐요. 아주 지난 뭐죠? 월, 화, 수, 목, 금, 지금 이번 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 한다?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이요 평생 할 말이요 일주일에 다 했어요. 쓰고 표백주의, 표백주의, 표백주의고요. 편지를 붙이죠.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지를 받죠.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지를 읽죠. 이것을 요지주의다. 내가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 표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요. 이거 바로 뭐다? 유언이죠. 유언, 유언서 이렇게요. 발신주의는 예외죠. 예외. 도달주의는요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이렇게요. 이것을 뭐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하느냐?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 예외, 도달주의 예외란 말하고 발신주의를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그건 잘 알아. 그런데요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그건 또 몰라. 그럼 큰일 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요지라는 것은 내용을 읽어서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아버리면 요지야. 가장 중요한 건 도달이죠. 여러분 도달이라는 것은 뭐다?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도달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여기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은 가족이 수령을 해도 된다. 가족이 수령을 해서도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달주의라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도달이고 어느 것이 도달이 아닌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도달인가? 그럼 도달은 뭐가 도달이죠? 이 도달의 형성 먼저 내용 증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기우편이죠.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로 본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잖아. 그럼 이건 도달 아니다. 왜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전입신고지가 주소지가 아니고,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상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고, 아무리 내용 증명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도달이죠. 도달이 아닌 것, 아닌 것은요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의 경우 그것은 도달이 아니다. 알겠죠? 그것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우리는 도달로 보고,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도달의 양식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한번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11조, 112조, 113조로 봐야 되는데요. 111조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111조는요 여기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도달주의죠. 상대방 있는. 그럼 여러분 봐봐, 어느 것이 상대방 있느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어느 것이 상대방 있느냐. 그럼요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채권자의 면제, 채무자의 상계,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취득, 상대방의 철회, 법정대리인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이것은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경우 유언, 유언. 그 다음에 재단법에서 얘기는 도달주의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의사표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준법령이죠. 잘 봐. 준법률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준법령 속에 표현행위하고 또 뭐가 돼서 사실행위가 들어있고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하고 그다음에 뭐요? 관념의 통지가 되어있죠. 이 의사의 통지는 뭐뭐뭐뭐 뭐가 있다? 최고하고 그다음에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요 뭐뭐하고 통지하고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죠. 어 여기요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런 경우도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추 적용한단 말은 이것은 의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은 분명히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다른 말하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에는 뭐가 이용된다? 대리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무슨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온다? 여기요.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알겠죠? 원래 채권 양도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잖아요.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고요. 채권 양도를 통지할 때는 대리인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나 해지나 또는 면제나 상계나 동의나 추인이나 철회나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이 돼.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미 대리인에게 특별 수권을 줘가지고 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고유한 권리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준법령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준법률 행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이 여기 다섯 가지는 대리가 허용이 되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여러분 문제 보면은 문제 지문에 채권 양도의 통지가 상대방이 유지할 수 있는 지배권의 영역에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인데요. 이 사람이 편지를 발송하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이 편지를 뭐 한다? 발송을 하죠. 2월 1일 청약의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이 통지가 2월 5일 날 을에게 도달할 예정이에요. 통지가 을한테 도달하면 이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고 이 도달하면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가 있잖아요. 철회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아무리 이 사람이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 도달했죠. 도달했으면 이것이 상속이 가능한 것이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상속이 가능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여기에서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래서 편지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은 뜻은 뭐냐? 편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2조는 뭐냐? 111조 했죠? 그럼 이제 112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의 의사표시를 2월 1일 날 발송을 했죠. 발송을 해서 이 편지가 2월 3일 날 을한테 상대방이죠?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다 이 말이죠. 도달. 그런데 이 도달할 때 도달했는데 도달할 때 을이요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 그럼 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서 갑은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그 의사표시로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그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을은 갑에게, 을은 갑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해요. 그래서 반대로 미성년자인 을은 갑에게 편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요, 을의 법정 대리인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다? 도달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죠? 도달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죠? 그래서 111조, 이것을 112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있다. 그래서 격지자간하고요, 대화자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격지자간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 대화자간에서 청약하고 승낙은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청약과 승낙은 둘 다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도달주의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외가 뭐다? 예외가 발신주의죠. 그래서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격지자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신주의다. 알죠?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이고, 한번 도달하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죠. 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죠. 여기 도, 여 봐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는 어디가 있냐? 딱 두 가지야. 뭐 뭐냐?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요, 우리 시험에는 청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알죠?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해제 의사표시는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이 청약은 봐봐.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둘 다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편지가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편지가 도달했으니까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고. 해제는 뭐죠?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 있는 것은 뭐죠?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란 말은 도달했을 때 해제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래, 도달하면은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나온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3조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공시송달이다. 이렇게요. 113조 공시송달의 경우다. 이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과실없이다.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지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과실없이. 과실로 그러면 큰일 나.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지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다. 공시송달.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111조, 112조 있죠? 여기요. 111조하고 여기 또요, 112조 있죠? 112조. 이것은 또 어디하고 같이 연결되냐? 우리가요, 채권법에 보면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채권법에 여기에 또 적용이 돼. 알겠죠? 다른 말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죠. 여기서 청약은 무슨 지이다? 도달주.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무 말 했으면 격지자를 얘기해. 격지자는 청약은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11조, 111조, 112조 이것은 거기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2월 1일 날 청약을 하죠. 청약. 이 청약은 발송을 하죠. 발송할 때 1억 원에 청약을 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청약이 얼마예요? 얼마로 청약을 했어? 1억은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니까 발송을 했다고 해서 청약이 아닌 거예요. 알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니까 2월 3일 날 을한테 도달하죠. 도달.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달하면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철회하지 못해. 그럼요, 여기서 2월 3일에서 2월 13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럼 2월 13일까지 철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2월 13일까지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리란 사람이 2월 3일에서 2월 13일 안에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죠. 승낙은 뭐가 승낙이냐? 승낙은요, 승낙은 뭐냐면 첫 번째 갑의 청약의 내용대로, 갑의 청약의 내용대로 승낙을 해야 돼. 승낙 내용대로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지금 1억 원에 청약을 했죠? 그럼 나도 얼마에 승낙을 해야 돼? 1억 원에 승낙을 해야 그걸 승낙이라고 해. 그런데 만약에 청약대로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것은 승낙이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아니고 이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의 청약을 받고, 청약이 받고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뭔다? 갑의 청약을 받고,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 근데 청약을 받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받기 전에 그것을 뭐라 한다? 뭐라 그래?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은 교차로 청약만 교차됐단 말이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그래서요, 원래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이 도달하죠. 이 도달했으면 그 청약의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해. 그걸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는요,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한단 말이야. 받기 전에. 지금 뭐냐?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해서 2월 5일 날 도달할 예정이야. 도달할 예정인데요. 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2월 3일 날 을이 다시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2월 8일 날 도달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은 갑의 청약이 자기한테 도달하면 2월 5일. 갑의 청약을 받고 2월 6일 날 응, 알았어. 그게 바로 승낙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을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월 3일 날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랬어. 다행히도 갑도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지금 교차가 됐죠. 그러면 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하나는 언제? 2월 5일. 하나는 언제? 2월 8일. 계약을 언제 성립한다?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승낙은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이 발송된 것이 도달해야 돼. 그래서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발송되고 도달하면 언제 발송했다? 만약에 승낙을요 여기서요 2월 13일까지인데 2월 지금 3일날 도달했죠? 그럼 여기서 2월 5일날 발송했어. 2월 7일날 도달했어. 그러면 2월 5일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하고 도달하면 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이것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낙성계약과 비교된 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란 뭐가 있다? 현상광고, 대물면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송되고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런데 발송은 2월 5일인데 도달은 2월 15일날 도달했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2월 13일까지 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 2월 15일날 도달했다. 이것을 뭐란다? 연착이 됐죠.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고, 이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승낙이 아니니까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런데요 충분히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발송했는데 늦게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충분히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뭔다? 충분히 2월 5일 날 발송했으니까 2월 13일 안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월 15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이 됐다고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의사의 통지를,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2월 5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안 했으면 승낙의 통지가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것을 우리는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으니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반송을 안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원래 승낙 의사 표시하죠. 법률 사실이니까 의사를 표시 안 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있어.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 실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 말이죠. 의사 실현. 어느 경우가 있다? 여러분 책이 나왔어요. 문제집이 나왔는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않고 책에다가 먼저 이름부터 적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은 그 책을 사겠다는 거죠. 이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책에다가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안 때가 아니고 뭐 한 때다? 있는 때. 이렇게 이것을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111조, 112조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계약의 성립, 여기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하고 우리가 채권법을 왔다 갔다 지금 넘어다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요, 민법 총칙하는 것이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약을 할 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면, 여러분요, 그 특별법 있죠? 특별법에서 뭐를 볼 거냐면, 다른 것은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주택임대차, 상가금리 차는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여러분요, 일단 부동산 실명법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채권법 있죠? 채권법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